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3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약간 특별한 물건인데요. 강원도 정선이라고 있죠. 정선에 여러분들 가장 기억나는 것이 뭔가요? 예전 아주 예전에는 석탄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었죠. 우리나라 에너지원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석탄이라는 재료가 석유라든가 가스, 전기 이렇게 옮겨가면서 쇠락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강원랜드가 거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탄광촌을 위해서 특별히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정선은 아주 자연 경치가 뛰어나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여행하지는 않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도 아주 자연경치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곳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강원도 정선군 화암리라고 있습니다. 화암면이죠. 화암면, 화암리. 이곳에 이제 화암동굴이 있고요. 화암 약수, 기타 등등으로 또 산이 굉장히 깊죠. 그래서 이곳은 아주 여러 가지로 여행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녀오면 아주 힐링한다는 생각이 확 들죠. 자, 이곳에 호텔 물건입니다. 여관보다는 크고 호텔보다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보다는 약간 작은 그런 좀 소규모 호텔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호텔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많이 유찰되어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물건 자세히 살펴보시고 한번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드린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3651호가 됩니다. 12월 22일 영월 지원에서 경매가 있습니다. 네, 이 물건의 정확한 소재지는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443-8번지가 됩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대지 면적이죠. 4,974제곱미터입니다. 1,5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2,484.36제곱미터가 됩니다. 750평이 조금 더 됩니다. 그리고 이 호텔은 2002년도 월드컵이 치러질 때 그때 오픈한 호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2억 332만 6,200원이 됩니다. 그런데 꽤 여러 번 유찰됐습니다. 4번 정도 유찰이 되었죠. 4번 정도 유찰되었죠. 그래서 현재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의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24.01%죠. 불과 5억 2,900만 9,000원이 현재 최저 가격이 됩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농협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17년 8월 16일이 되겠고요. 농협에서 근저당을 근거로 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한 물건인데 청구 금액은 약 10억 남짓합니다. 현재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점유자는 현재 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법적으로 봤을 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가 없다고 사료가 되나 여기에 경매 기록을 보면은 아주 여러분이 유치권 신청을 했다가 뭐 포기했다가 취소했다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유의하셔서 응찰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유치권이 있다고 한다면 유치권은 인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충분하게 판단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이곳은 기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구구역은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접도구역,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3만 6,100원이 현재 공시지가가 됩니다. 네,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가 농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이내에 제출을 하셔야죠. 그리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 또한 여러분들께서는 응찰하실 분은 유의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태백시내가 되겠습니다. 태백시청 있는 태백시내가 되겠고요. 이곳이 이제 정선시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많이 가시고 하시는 하이원 리조트 있죠? 정선 카지노. 그것은 여기쯤에 네,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고한역 이곳에 위치해 있죠. 현재 위치한 곳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화암면이고요. 화암면 화암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화암동굴이 있고요. 화암약수라고 아주 아주 아름다운 계곡이 위치해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정말로 힐링을 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 이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곳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곳에 있는 여기 있는 호텔인데요. 네, 지방도 옆에 있죠. 424번 지방도 옆에 있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화암동굴이 되겠고요. 네, 이 계곡으로 들어가면 화암약수도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화암면 면소재지가 됩니다. 앞에는 굉장히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는 하천이죠. 어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천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암면 소재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그런 호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이렇게 좀 앉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위에 산이 이렇게 굉장히 높죠? 높죠? 네, 이 앞에 있는 이 호텔이 되겠습니다. 호텔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도로변, 지방도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분위기도 좋죠. 아주 하얀색의 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은 다 산이 아주 굉장히 높은 산들이, 강원도의 높은 산들이 그대로 보이죠. 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주유소도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도 되어 있다. 네,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호텔 물건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로드뷰에서 봤던 모습 뭐 그대로죠? 네,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하얀색이 깔끔해 보입니다. 네, 내부 모습이 되겠네요. 내부 사진은 여러 장이 있었는데 제가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객실이 되겠죠. 일반적인 평범한 객실이고 객실에 욕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땅들도 토지들도 경매 물건에 이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토지 부분이 되겠죠. 옹벽 부분이고요. 네, 건물의 이제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객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모양도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이 보이죠. 가운데는 이제 중정이 있네요. 객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되어 있네요. 한 층이에요. 한 층에 객실이 아홉 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2층이네요. 2층이고요. 네, 지하층도 있습니다. 지하층엔 기계실도 있고요. 수면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시설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는 이제 사우나가 되어 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우나 시설이 지하실에 되어 있죠. 지하는 사우나입니다. 네, 이것은 1층입니다. 1층에는 뭐 식당이 되어 있네요. 식당과 프론트 이렇게 1층은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전체적으로 이런 땅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가 현재 경매에 포함된 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강원도 정선에 화암동굴 있는 곳, 화암면, 화암리에 있는 호텔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특히나 감정 가격의 4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현재 최저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